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케이, 오케이. 오샤. 뭐냐, 뭐냐. 자, 오늘은 속초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의 대상어종은요, 우리 면수 씨인데, 예, 별로 기대하진 않아요. 예, 조금만 찌그려보고, 안 나오면 또 다른 데 가갖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서 하는 낚시는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 벌써 힘드네. 예, 대충 아무 데나 어디 걸쳐놓고 앉아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아, 면수 씨. 아이, 만나기만 하면 면상에 귀샤대기를 그냥 귓방맹이로 팍! 응? 아닙니다요, 면수씨. 제발, 면상 좀 봅시다. 아이, 너무하네. 이 정도 정성이면 한 마리 물어 죽었다. 어? 아이, 그지 같은 놈. 어, 들어갔다. 오케이, 오케이. 오샤! 뭐냐? 뭐야? 야이 그지! 아이 그지들아 놀랬잖아 이씨! 와, 엄청 큰 쫄복이에요? 어, 대박! 그래도 아이 첫 바다에 나와줘서 고맙다잉! 어, 뽀글뽀글한다 뽀글뽀글! 어, 탁구공 됐다 탁구공! 어, 대박 끼요! 소리 들어보실래요? 예, 개구리 소리 나는 거 들으셨죠? 와, 대박. 됐어, 이제 수고했어. 바람 빼. 오케이. 아유, 말도 잘 듣네. 와, 쫄복 엄청 큰데요? 요 놈도 그렇고. 어, 요 횟집에 갖다 팔면 그래도 한 돈 몇만 원은 바꿨는데요? 아닌가? 아니, 말랑깨롱.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슉! 너도 뿅! 아샤! 뭐야? 너 쫄복인가? 아, 이 새끼야 그만 올라와! 아, 탁구공 하나 건졌습니다! 아이, 뽀글뽀글! 에, 놔주도록 할게요! 잘 가라! 뿅! 아이, 또 쫄복 같은데? 아샤! 아, 여기 완전 쫄복 밭이구만. 어? 쫄복 놀이터인가 봐요. 그만 올라오세요. 아셨죠? 에? 다음에 또 잡히면 해칩니다. 에, 초장 발라요, 초장. 어? 뿅! 아, 또 보고 아저씨 같은데? 아샤! 아이, 보고 아저씨! 아이, 진짜! 아이, 딱 크기도 하네, 씨. 아저씨! 그만 좀 올라와요! 에? 드실 만큼 드셨잖아요! 어? 어떻게? 진짜 빨간 모자 좀 씌워드릴까? 응? 아이,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놔주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지 마세요. 아셨죠? 뿅! 너무 쫄복 입질밖에 없어서 또 포인트를 이동 중인데요. 에, 사실 뭐 갈 데도 없습니다. 가봤자 조 앞에 장사항인데, 장사항은 뭐 잘 안 나와요. 에, 뭐 할 수 없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장사항 내항입니다. 예, 여기 사실 뭐 별 볼 일 없는데 가끔 가다가 새끼 놀래미들이 나와요. 예, 그거라도 손맛 보고 가야겠죠? 입질이 왔습니다. 입질이 왔어요. 으쌰! 뭐냐, 어떤 놈이냐 봅시다. 어, 친데? 어, 조금 치는데? 보다리인가?
에이, 새끼 놀래미예요. 그럼 그렇지. 그래도 한 15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자, 깨끗하고 예쁘게 생긴, 엄마야, 깜짝이야. 쥐노래미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조금 작으니까, 요 놈도 놔주도록 할게요. 재밌었다. 잘 가보라잉. 어우야. 오씨, 떨어뜨렸네. 아이, 잔입질은 엄청 많은데, 단어를 물질 못하네. 애들이 너무 잔잔발인가봐요. 아이, 속상하네. 지랭이만 훔쳐가고. 아이씨. 오늘 속초에 면수씨 만나러 왔다가 면수씨는 코빼기도 못 보고 우리 보거 새끼들만 잔뜩 만나고 가네요. 도대체 복을 얼마나 많이 받으려고. 암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갖고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급하다 급해. 화장실.